소개합니다. 아, 이번 달에는요, 여기서부터 저한테 꽂힌 게 있었어요. 무모한 교사들에 나온 문구인가 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선은 없다. 여기 11호를 열며 오, 글을 보니까요, 여기에 그 어떤 이 현 학교 사회를 말하는 박종식 위원장님이 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도 학교 가기가 두렵다. 또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제자들 곁에 머물며 소망의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학교에 기독교사가 있는 줄 알게 하리라고 다짐하며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시다. 그러다 힘이 들면 기독교사 공동체 가운데 충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힘껏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좀 필요하고 그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유. 여기 좋은 만남 인터뷰는 초등학교 성서유니온 교사 모임 선생님 인터뷰가 있어요. 이분이 학생 양육과 캠프 사역을 열심히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복음화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이번 특집은 교장 공모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공모제 도입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은 왜 교장 공모제를 지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뭐 면접 보고 뽑고 막 이런 거 직접 이렇게 참관기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학교 자치 시대가 되었는데 교장 공모제가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듣기만 했지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를 의무감으로 읽어보면서 조금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대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도 이런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그리고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건대 사범대 교직과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혁신학교 운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혁신아. 그리고 오늘의 게임은 위아래 위아래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위 하면은 뭐 이렇게 올리고 아래 하면 내리고 막 이러면서 덮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읽어보시고 애들이 뭐 졸립거나 교사 말에 집중 안 하거나 할 때 이거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손을 만져야 되니까 신체 접촉하면서 조금 치밀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팔 유형에 대해서 나와요. 애니어그램 저도 기독교사 수련회에서 좀 배웠는데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 그 위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의 복합적인 문제 행동들이 있을 때 이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고 싶다면 첫째 기대할 일은 통찰이 아니라 행동 조성 전략을 짜는 일이래요. 행동을 빨리 바꿔놓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행동 변화는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어떤 예시가 나와요. 학생이 5초 이내에 말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여기 초등학교에서 하면 좋을 방법이 나와요. 매일 아침 친구의 몸 소중하게 대하기 규칙을 기억하게 하면서 5, 4, 3 하면서 이렇게 방법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그 교사 고민 해결 프로젝트로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체육 시간이 아닌데도 자꾸 체육을 하자고 하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대요. 초등학교 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네 분의 고민이나 사례가 나와요. 이거 말고도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